의정부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곧 경기도민이시죠?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지사 한번 써봤더니 리뷰가 좀 어떻습니까? 주변에 권장할 만하여요. 그러면 대한민국 전역에 아니 전세계 대한민국 동포들에게도 이재명 쓰기니까 좋더라, 이재명 앞으로 많이 써달라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약속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못 지킬 약속 하지 말자. 언제나 우리 국민들에게 한 약속 귀하게 여기고 하나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이재명의 실적을 인정해서 여기까지, 실력을 인정해서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죠? 뭐 제가 잘생기긴 했습니까? 무슨 뭐 세력이 있습니까? 학력이 좋습니까? 특별히 가진 게 없는데. 아, 잘생긴 거 해주는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 말을 듣고 난 건 처음이에요. 네, 여러분. 아, 우리가 정치는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때 경쟁을 하더라도 이 경쟁이 끝나면 대통령이 한편을 들어서 대통령이 되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고 나면 한편이 아니라 모두를 대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의 대통령, 화해의 대통령, 이재명이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제가 의정부 장악하면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우리 안병용 시장이 저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제가 마음이 맺혀 있는 것이, 우리 반환공여지 개발을 반환 문제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북부지역 정말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셨죠? 사실 의정부는 좀 나은 편인데 동두천 이런 데 무슨 죄지였습니까? 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호천, 연천 얼마나 고생 많이 해요. 다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니까 이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재명의 신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미군 반환지 공여, 반환 공여지 사실 개발 문제도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억강부약의 원리를 따라야 된다. 더 많이 희생 치르고 더 많이 어려운 곳에 더 많은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맞죠?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은 정부 돈 들여가지고 공원 만들어주는데 왜 경기 북부에 반환공여지는 네가 사서 해라 그러냐. 그것도 엄청 비싼 가격에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특별한 희생이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앞으로는 좀 그래도 보상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맞죠? 제가 국가주도 반환공여지 개발 제가 확실하게 약속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의정부에도 사실 계곡 많죠. 여기 아마 이 중에도 계곡에서 뭐 적당히 영어하시던 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재명이 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로 아무도 못한 일, 불법인 일고 은혜 알면서 그냥 방치했는데 지금은 그 계곡에 영업하시던 그분들 자진 철거 97% 하고 이재명이 대책을 세워줘서 오히려 고맙다. 이재명 재판 선처해 주세요. 백운 계곡의 상인들 현수막 보여주고 노력해 주잖아요, 그죠? 대안을 만들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실력으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해서 여러분 희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늘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동두천에 가면 신천이라고 하면 있던데 거기가 무슨 캠프가 있어요. 별로 쓰지 않는 헬기장으로 쓴다든가. 거기에 하천을 파내야 되는데 파낼 수가 없어요. 미군 공여지가 미군이 관할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가지고 국방부, 환경부 전부 다 한꺼번에 회의 좀 해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제가 한 1년 동안 매달려가지고 그냥 일부 부분적으로 반환받아가지고 하천공사에서 이제 수재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왜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공평하게 살아야죠. 어려우면 더 지원하고 공장 없으면 공장도 좀 배치하고 재정도 북쪽이 어려운 북쪽이 더 지원하고 SOC 건설도 북쪽이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남쪽이 2,000만씩이나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남쪽은 60% 북쪽은 40% SOC 투자하는 거 이재명이 반대로 바꿔놨지 않습니까? 제가 퇴임 당시에 북부 SOC 60% 남쪽 40% 이런 데도 아무도 불만 없고 잘했다 그래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입니다.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합리적인 거 다 수용해요. 전국 균형 발전해서 잘 살아야 되니까 같이 잘 살아야 되니까 공공기관 지방으로 옮기자. 물론 불편한 당사자는 억울해하겠지만 경기도 수원에 있던 대부분의 공공기관 북동부로 다 옮겼지만 별로 문제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우리 국민의 위대함이에요. 황무지에서 세계 10강의 경제 대국을 만든 거 다 우리 국민의 위대한 힘 아닙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코로나 방역 희생자가 가장 적고 감염자 가장 적고 경제 회복률 가장 높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함은 정부도 잘했지만 바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집시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위기도 이겨내고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 위기 이거 그거 뭐 어렵겠습니까?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 의정부 시민의 위대함을 믿고 우리 손잡고 함께 나와서 희망 있는 기회 넘치는 행복한 미래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위대한 국민들이 있으니까요. 위대한 상무 시민들이 있었는데 그 이제는 전부 다 전임 시장들이 다 감방 갔어요. 돈 받아먹고 한 명도 예외 없이 이재명은 안 하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있지만 박근혜가 이재명 털어라 잡아놓으라 특별 지시했다는 얘기 여러분 녹취록이 나오고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우리가 뭐 거기다 돈을 줬냐 유착을 했냐고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나오잖아요. 내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살아남았겠습니까? 진짜 공통이 엉뚱한 사람 잡아놓고 적반하장 예? 이런 걸 구안무치라고 해요. 그죠? 얼굴 두꺼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두껍지는 않더라고 색깔이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성남 정말 전국에서 비난받는 그 이상한 도시 부정부패의 도시 철거민의 도시 지금은 기초단체 최강의 도시로 만들지 않습니까? 제가 경기도 전국 1위 만드는데 2년밖에 안 걸렸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세계 5강 만드는 거 지금 불가능하다 하지만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에 관한 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가게들 어렵잖아요. 원래 맥주 주인 어려우시죠? 네? 어렵다면 비치고 여인세상 화장품 무정무정 어렵죠? 네? 어려울 겁니다. 네, 국가가 해야 될 방역 책임을 국민들이 대신 따놨으니까요. 전 세계에서 보통은 1년 국민 총생산의 15%를 국민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우리나라 5%밖에 안 했어요. 5%. 3분의 1밖에 안 했다고요. 그럼 그 10%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조 원 어디 갔냐? 국민들이 손 씻고 국민들이 빚졌죠.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원래 우리 국민들이 소득을 두 가지로 구성하는데 하나는 내가 돈 벌어서 직접 버는 거 1차 소득 정부가 지원해 준 거 2차 소득 재분배 소득 이 재분배 소득이 원래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부담을 안 하니까 전 세계에서 각 국가 부채 비율이 제일 낮아요. 네?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가계 부채 비율은 올라가다 떨어졌고 국가 부채 비율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는 반대로 국가 부채 비율은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가계 부채만 확 올라갔어요. 네? 여러분 전쟁이 아니고 경제명. 감사합니다. 이거 내가 지어낸 게 아니고 내가 지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야당이 하도 발목 잡고 국가 부채가 뭐 천조가 넘어가니 만에 맨날 죽 먹고 그래도 50% 미만이잖아요. 47% 다른 나라는 110%가 넘고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이거 다 국민한테 뒤집어 씌웠는데 뒤집어 씌운 거 취소 국민한테 부담시켰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약속드립니다.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300만원 지원하는 거 야당이 막 안 하려고 못하게 하다가 결국 나중에 합의해놓고는 몇 표 했다고 욕하더니 이번에는 1000만원 지원한다 그러대요. 이게 왔다 갔다 이거 롤러코스터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장 도지사 하면서도 언제나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지금 당장 하자. 나중에 한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나중에 못할 수도 있죠. 그죠? 나중에 정치에서 나중에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왜 당장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많이 줄 테니까 지금 조금 주는 거 하지 말자.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이 고통스러워야 나한테 표가 온다. 이런 정치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약속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진화해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고 동작이 너무 빨라서 들이막는다고 막아지지 않는다. 스마트하고 유연하게 꼭 필요한 데만 하고 나머지는 다 풀어서 우리도 유럽처럼 일상생활을 복귀하자. 맞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면 그리고 합니다 여러분. 유연한 스마트 방역으로 이제 전환해서 일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과거 2년 넘게 우리 국민들이 겪은 고통 그 과정에서 진 빚 그 손해 보상되지 않은 손해 이거 다 다시 다 채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5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가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선이 되면 인수위에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시작해가지고 첫째 스마트 유연 방역으로 신속전환 두 번째 지난 과거의 부채 손실 다 보전해준다 신용도 대사면 하자 정상으로 돌아갈게 빚도 탕감하든지 조정하든지 해서 다시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자 다 부채 상환기간 다 연기하자 그리고 손해 다 보전해주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가게 현금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럼 월세 주고 끝이니까 가능한 매출을 올려줘야 돈에 돈이 막 돌겠죠 그냥 정부가 직접 다 일일이 가게에 사로잡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소비 쿠폰 지역화폐 지급해서 동네 골목에 저 엔트 저런 데 가서만 써라 의정부 사람은 의정부에만 써야 의정부 경제가 살고 의정부 경제가 돌지 않겠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처럼 우리가 국민 모두에게 도민 모두에게 소비 쿠폰 지급해서 자영업자도 살리고 가게 지원하고 이중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확실하게 앞으로도 경제 살리는 방법으로 50조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이게 계속되면 또 추가로 해야 되겠죠.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국가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기본소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약간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재정상의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미뤄갈게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재정상의 문제 없이 일단 코로나 극복하는 거에 집중하자. 자,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 보시곤 합니다. 국민의힘은 왜 발목을 잡을까? 야, 도전하자 이래지. 내가 예를 들면, 야, 우리 저기 14조 지원하자 그러면 좋다. 받고 20조 하자. 이래야 맞잖아, 그죠?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말로는 35조원 하자라는 건 핑계를 대요. 단 35조원 지원하는데 다른 거 깎아서 해라. 뭘 깎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미 확정된 거. 그 의정부에 길 닦은 거 중단하고 안 하고 이걸로 다 바꿉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확정된 다른 예산을 깎아서 해라. 즉 하지 말라는 거죠. 어서 오세요 손님. 그래서 문 꽉 닫는 거죠. 어서 오세요. 이래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보는데도 이렇게 해요. 왜 그러냐? 고통받으면 원망하거든요. 원망하면 선택할 때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남아있는 데가. 양자택일. 착선택. 둘 중에 하나밖에 못 고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정치체제 아닙니까? 양당밖에 없어요. 선택을 둘 다 쓰는데 선택하는 게 없어요. 선택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망가지면 내가 덜 나쁘면은 이기는 거예요. 이런 정책 이제 그만해야죠. 그래서 국민을 위한 자라기 경쟁이 가능하도록 다당제의 체제로 가자. 그 저기 우리도 실수해서 미안하지만 유성정당 이런 거 못하게 하자. 법으로 막자. 비례대표 강화해서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제대로 평가받게 하자. 여기 민주당 지지하신 분이 훨씬 많겠지만 민주당이 60% 지지받았는데 100% 하는 거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60%만 해야지 아니면 70%까지만.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정치체제로 가야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국제관계에서도 제대로 합리적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세계 5강도 가고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가고 주가지수 5천 포인트 돼서 자산도 좀 늘리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쟁의 위험도 우리가 최소한으로 줄여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사실 손잡은 법에 나오는 거 제가 써먹는 건데 첫 번째 싸워서 이기는 거 중요하죠. 근데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이다. 싸우는 사이에 이기면 뭐하냐 다 망가진다.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2-3일 개전 2-3일 만에 170만 명이 죽고 다칠 거다. 이 많은 사람 여기다가 미사일 하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거리가 60km도 안 돼요. 고고도 미사일 필요 없어요. 저고도 미사일 방사포로 쏴버리면 바로 떨어집니다. 사드가 뭐 필요해요? 응? 더 싼 저고도 미사일 있는데 그 비싼 고고도 미사일 이렇게 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를 살리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전쟁 이런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잠깐 배치했는데 이건 하체 싸워서 이기는 거는 다 죽고 다 부서진다면 이기는 의미 없는 건 아니죠. 그래도 진 거보다 나으니까. 중책은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도 안 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집에 또 윗집에 있으면 자꾸 그 집 어른이 우리 집 애를 때려요. 네? 그런데 국제관계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화난다고 거기다 자극해가지고 야 어쩌고 저쩌고 확 그냥 어떻게 해버리라 그냥 거시기 해버리라 이러면은 그 사회가 점점 나빠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얘기 잘 해가지고 조금 좀 아유 좀 그렇긴 하지만 대화하고 소통하고 아이고 우리 오늘 저기 잔치때 떡이나 하는 부부라 그렇게 통역하고 우리 아들 와작 때리노 니네 아들도 어렵잖니 이렇게 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게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돈도 적게 들고 피해도 적고 우리 모두가 이익되는 길 아닙니까? 그게 바로 평화의 길이고 그게 바로 김대중 선생이 열었던 햇빛 정책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의정부도 살고 파주도 달아지고 적병지역 경제도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꾸 오합 선제 타격한다고 그러고 자꾸 필요도 없는 사드 설치한다고 자꾸 긴장 조성하고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고 경제 나빠지고 오죽하면 미국에서 윤모 후보 대통령 되면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이거 걱정된다 한반도가 불안정해 있을 것 같다 남북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미국에서 그런 걱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전쟁이 오기 이전이라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합니다. 그렇죠? 지금 먼 나라 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능성이 천분의 1이든 만분의 1이든 십만분의 1이든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국가 지도자는 전쟁을 막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한다. 세계 6위 만든 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여러분? 국방비 사실은 보수 정권보다 훨씬 많이 투자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국방비 투자하면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방위 비리나 저질러가지고 100만원짜리 USB 사가지고 썼다고 그러고 말해요. 예? 물에 가라앉지도 않는 잠수함 한번 만들고 저기 네바다 사막에 저 갔다가 버려놓은 그런 거나 사오고. 예?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위예산 투입해가지고 성공투 적어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거 아랍에미리트에 4조원 수출했어요. 이제는 무기 수입보다 무기 수출이 더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중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소위 한국형 사드, LSM-1, LSM-2, 어제 그런 데는 우리 안철수 대표님, 2도 있다고 그래. 아, 맞다, 2도 있다, 그랬는데. 네? 그거 지금 시험 개발 거의 완료 단계입니다. 시험 발사 성공했고, 몇 년 안에 실전 배치됩니다. 조금만 고도 올리면 충분히 중고도, 고고도까지 막을 수 있어요. 이런 걸 막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높이 날아오는 거를. 해외에 수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국가 지도자가 하는 일이죠. 경제를 살리고 국방을 살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갖다 계속 고도화 합리화하고 미국 걱정하게 한반도에 전쟁 나고 우리 큰일 난다 이런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진짜 신뢰가 아닙니까? 외교를 실패하면 전쟁이 옵니다, 여러분. 우격다짐으로 압박하고 겁주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힘은 살살 쓰고 말은 잘한 다음에 힘을 쓸 때는 조용히 써야지. 네? 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맨날 때린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만 나빠지지. 맞습니다! 영어 맞아요? 여러분. 평화가 다 밥입니다. 평화가 경제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해집니다. 주가지수 지금 현재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없으면 이미 4,000포인트 이상이에요. 똑같은 주식인데 다른 나라보다 싸게 받지 않습니까? 왜? 군사적으로 대결하고 있어 언젠가 전쟁이 나면 다 거품이 될 수 있다. 그 위험을 제로로 수렴시키면 시킬수록 주가 올라가고 우리 자산은 저절로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경제 아닙니까? 주가지수 5천이 뭐니 어렵다고 그래요? 주가 조작하고 이러니까 어려운 거지. 물론 주가 조작은 있을 수 있지만 할 때마다 쏙쏙 뽑아내가지고 아니면 뿌리를 뽑아버리면 괜찮지 않습니까? 5,000포인트 왜 어려워요? 5만불 어렵다고요? 지금 2024년이면 4만불 넘는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위 국가 지도자, 대통령, 최고 책임자가 정말 총력을 다해가지고 성남시 제가 5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바꿨고 경기도 2년 만에 전국 최고로 평가받는 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만한 권한 가지고, 이만한 권한 가지고 그걸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간절히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략적으로 표고 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치로 동원해야 돼요. 그죠? 그 중에 특히 인재, 사람은 그렇게 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진영 안에서만 골라쓴다니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우리 진영 안에서만 골라쓴 저쪽이 맨날 반대해서 발목만 잡아요. 그래서 발목 못 잡게 같이 하자. 진영 가리지 말고
이제 실력 있는 사람, 우리 같이 역할을 맡아서 잘하게 경쟁해보자. 그러나 평가를 나중에 하자. 그래서 나라가 잘 되면 그 사람도 혜택 보겠지만, 평가는 최종적으로 우리 민주당이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집권을 해서 제가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하는데도 필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으로 자라기 경쟁을 하게 하려면 정치 체도를 바꿔가지고 발목 잡기가 필요 없는 정치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정부가 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막 발목 잡는 게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더 좋은 거 합시다 그러면 그래 합시다 이렇게 해서 나라 발전에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더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치도 바꾸고 인내 장벽도 좀 넘어서서 진영 관계없이 사람 쓰는 통합정부 만들자, 국민대강 하자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잘 살고 나라 발전하면 다 제가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발에다가 막 이만한 족쇄 달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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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는데 같이 어깨 힘들고 족쇄 다 떼고 막 신나게 뛰면 왜 5만 불 못합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주시겠습니까? 유능한 경제 대통령 누굽니까? 유능한 안보 대통령 누굽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밀어주신다니까 그렇게 열심히 들을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믿어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맡긴 일은 잘할 자신 있습니다. 국민이 지시하고 명하는 길 잘 갈 자신 있습니다. 이런 이 나라, 희망 넘치는 나라, 우리 청년들이 편갈려가지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런 세상 말고 서로 협력적으로 경쟁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넘치는 성장하는 나라 만들어낼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국민과 함께, 시민, 도민과 함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3월 10일 날 저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옛날에 제가 호미 가지고 텃밭 농사 지으면서 잘한다 그래서 제가 경운기 맡겨가지고 경운기로 농사도 잘 지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트랙터로 평야 농사 같은 거 맡겨보십시오. 화끈하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월 10일에는 두 개의 문이 열릴 겁니다. 첫째, 미래로 가는 문,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는 사회로 가는 문, 정쟁 없이 통합하고 화합하는 그런 나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로 가는 문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문, 과거로, 정쟁으로, 전쟁으로 가는 위험한 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답은 명확한데, 그 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데 제가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 확실하게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비전을 강구해보겠습니다. 나를 위해! 의자 뭐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은! 이재명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